네,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의 저자 정유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지금은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필명 땅부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유나입니다. 땅부심은 이제 그, 나 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인가요? 네. 네, 땅 플러스 자부심 해서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에 땅부심으로 이제 땅부심을 검색하면 무조건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각인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에 웬만한 닉네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땅부심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땅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뭐 토지 전문가 혹은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인터뷰했지만 네. 작가님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리신 축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땅에 눈을 뜨시게 된 거예요? 땅에, 이제 뭐 뒤에서, 제가 뭐 살아온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조금 사업이 좀잘안 돼가지고, 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식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제주도에 땅을 보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땅에 뭐, 부동산은 그 전에 이제 뭐, 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뭐, 이력들은 있었지만, 땅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머리가 너무 식히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 일단 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도 나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제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양배추 밭이었어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브리핑하는 금액이 5억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머리 식히러 갔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땅을 한개 무조건 사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언니는 비행기를 탔고 저는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간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몇달 동안 찜질방에서 자면서 그 땅을 보게 됐죠. 제주도 땅을? 네. 그럼 그 언니분은 계약을 하셨나요? 결국 계약을 세개 했어요. 세 개나 네, 했어요? 한 번에 이제 세 개를 사고, 와. 한 개를 바로 두 배를 남기고 파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거 진짜 땅이 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박이다, 땅을. 진짜. 세 건을 해서 두 건을 바로 두 배를 남기고 팔았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게 땅이 진짜 돈이 되는구나, 네. 이걸 느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투자를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 건한 20대 중반부터였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게 되잖아요. 뭐,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막 부동산 책을 보고 그러는데, 부동산 책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뛰고, 나도 나중에 부동산 책을 한권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항상 버킷리스트였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넘게 버킷리스트로만 하다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동산 책을 내야겠다. 시작을 해보자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써 내려가는 거는 또 금방, 거의 1년 만에 또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통은,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개발, 재건축, 상가면 상가. 이런 형태로 각각 전문 분야들이 다 있어요. 부동산 강사님들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저는 이 모든, 이 종목들을 한 권에, 축약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권에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파트로
아니었어요. 이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재개발, 재건축, 토지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안성에서 이제 안성 SK 공인중개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건 3년 됐어요. 그럼 3년 동안 이제 공인중개사 안성에서 공인중개 사무소 운영하면서 뭐 여러 손님도 많이 봤을 거고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좀 하락으로 바뀌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부동산을 막 사러 오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이제 초보든 오랫동안 하셨든 돈이 적든 많든 막 오셔가지고 뭐 브리핑도 듣고 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토지도 사고 막 그러셨는데 한 올해부터는 시장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고 시세보다 좋고 싼 거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금매물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수요자고 부동산 상승기 때 이렇게 많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세를 이미 아시고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건들만 구입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뭔가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시장에 지금?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네. 있긴 있는데 가끔 나오고? 가끔 나오죠. 그럼 그거는 누구한테 제 중개를 하세요? 아니, 저 궁금해요. 이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싸다. 그럼 계약하면 돈 번다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있죠. 그럼 이게 뭐 내가 사면 뭐 좋을 수도 있으나 내 자금의 한계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뭐 소개를 하거나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해요? 아, 처음에는 이제 좀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을 동원을 하죠. 이제 가족 제가 이제 살 수 있으면 사고 이제 가족을 동원하고 그런데 가족도 돈이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같이 구매하자 이렇게 공동투자 공동투자를 하자 그런데 또 뜻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큰 평수의 싼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대로변 토지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소액 투자하는 물건 좋아하고 어떤 물건 산 밑에 있는 그런 땅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원주택 굳이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호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다 이제 틀려요. 뭐 어떤 분들은 공장 지어서 신축해서 팔기도 하고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이제 신축해서 팔기도 하고 전부 이제 보는 눈도 다 틀리고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사자고 해도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손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손님. 아, 그 생각나는 손님이라는 건 대체 어떤 손님이에요? 저한테 이제 거래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땅 좋은 거 나온 거 있냐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리고 뭐 추석 설날 때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안성 지나가면서 그래도 뭐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요즘 잘 지내시냐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금매물은 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계좌번호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거래가 참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좌번호가 안 나오는 게 무슨 얘기죠? 매도자가 변심을 해요. 막 몰려드니까 올려야겠다. 그렇죠. 이제 보통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세보다 싼 것을 가지고 와서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보다 조금만 내려도 바로 팔리기 때문에 바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자가 내놓은 지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뭐 아니면 뭐 몇 시간 만에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면 매도자는 아 내가 진짜 싸게 내놨구나. 그리고 자식들이 반대해요.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이렇게 입질이 바로 오는데 그 좀 더 올려서 팔면은 그치. 그게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번호가 안 나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다. 그래서 금매물이 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있는 현지 공인중개사가 진짜 인정하는 네. 그 찐 금매물은 네. 얼마나 싼 거예요, 시세가? 아, 시세의, 네. 어떻게 봐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라면 1억이다. 네. 그럼 이게 뭐, 7천, 8천, 6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금매물이? 그래도 한 30-40% 정도, 완전 반값은 아니고요. 네. 한 30-40% 정도 빠져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좀 개발을 하면, 돈이 될 것 같은 물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주변이 다 100만원씩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 30만원에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이유는, 비포장길에 좀 꾸불꾸불하고 토목공사가 안 돼 있고 울퉁불퉁하고 땅이 울퉁불퉁하고 땅 모양이 좀 길거나 좀 안 좋은 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좀 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토목공사 좀 해서 네.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에 사가지고 60에만 팔아도 두 배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세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60만 원에 손님이 붙는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네. 아니 그 뭐 서울도 아니고 안성 뭐 저 사실 가본 적은 없지만 아, 한번 뭐 오세요. 비포장도로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봤을 네. 때 막 농가 밭이 있고 막 이런 그림이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내가 뭐 싸다고 샀는데 네. 내가 이 팔고 싶을 때 팔리나 네. 이런 우려가 저는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 그대로 진짜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잠깐 좀 친해져 가지고 네. 뭐 5억에 나오는 땅인데 금매물로 막 3억 8천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샀어요. 네. 사자마자 그래서 이거 4억 3천에 팔아주세요 했어. 그럼 뭐 계약 돼요 진짜 그게? 제가 책에도 토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적어두었는데 네. 그 이제 어디를 투자하느냐 그래서 지역을 세 군데를 찍어두었고 네, 그 외에 지역은 오르긴 오르지만 회수가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역을 한 곳만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 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골의 오지 네. 뭐 이런 곳에 가서 사면 뭐 사실 조상 대대로 평생 물려줘야 될 땅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발 오재가 너무나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 전국 수요예요. 이게 예, 이 토지가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네, 당연히 네. 지방도 거래가 되기는 되겠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전국에서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부산, 대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다 오셨어요. 네. 서울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자산가들이 이제 50% 이상이고 자녀분들한테 증여로 이렇게 미리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이 토지 사시는 분들이 막 돈이 없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런 분들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웬만큼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이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 금고들도 다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지폐 세는 개수기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럼 가방에 현금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자산가들이 많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법이 그렇게 이제 투기가 많이 되면 네.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요즘은 그쵸? 농지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네, 네. 주소 뭐 30km 반경에는 뭐 못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농지를 사면 경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투자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뭐 물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개발지의 땅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또 IC 개통을 아직 앞두고 있는데, 네. IC가 개통하면,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막 완전 네. 막 호황일 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폭락한다 이제 뭐 중국 경제가 뭐 위험하다 지금 네. 뭐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네.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부동산 폭락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그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네. 그런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내지 보합 정도로 전국의 부동산이 거의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부동산은 네. 첫 번째가 금리. 금리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물건이 싼지 비싼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분들이 구입을 하고 있냐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 네. 네. 그런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실거래가 너무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진짜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이제 비주거용 물건으로 비주거용 물건으로 가면 네. 시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토지 공장 뭐 이런 것들은 시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뭐 현장을 조금만 다니다 보면은 그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시세보다 이거 싸다, 시세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뭐 빌딩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네.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빌딩 매물들도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예. 그런데 또 돈이 이제 없으신 분이나 계속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은 상승기나 하락기나 못 사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승기든 하락기든 싼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된다. 그렇죠. 이제 현금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 총알이 만약에 한 방이다. 그러면은 한 방을 어디다가 쏴야 네. 탁 중앙에 맞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부동산 물건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그 돈으로 최대의 수익을 불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도 책을 쓴 거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수익을 보는 방법이 이제 매달 뭐 월세 같은 수익형이 있고 네.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이 있잖아요. 네, 네. 작가님 어느 걸 좀 더 선호하세요? 저는 지금 둘 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처음에 돈을 불릴 때는 무조건 차익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이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처음부터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네. 현금이 없으면 뭐 대출 받아야 되는 거고 대출에서 이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차액형으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계속 불려가면서 그걸 이제 현금으로 쫙 한 번에 회수하고 그 돈으로 수익형이 나오는 그런 물건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노후 이제 이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좀 은퇴 시기나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근로소득이 없을 때 그럴 때 투자를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 상가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공실 대란이다 뭐 이제 그 상가보다 이제 임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임차할 사람보다 주인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저는 만약에 5억짜리 상가라고 하면 네.
보통은 80% 대출을 받고 4억 정도를 대출받고 1억을 태워요. 그러면은 그 4억에 대해서만 수익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 1억에 대해서도 수익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억을 상가를 안 사고 다른 걸 샀으면 그 기회비용도 있는 거고 또 은행에 하다못해 너나도 이자가 나오는데 그 비용을 다 제하고 그냥 4억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그 수익률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네. 5억을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대출 이자 6%라고 쳤을 때, 월 25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이 돼야지만이 내 수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쵸. 상가는 6%짜리가 없어요. 네. 예, 뭐, 가장임차인 뭐 이런 거 외에는 상가는 6%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가구주택이 있죠. 그쵸. 예, 대표적인 이제, 임대 수익형으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10% 이상인 것도 있어요. 지방에 가면. 예, 뭐 서울에는 힘들겠지만 네. 지방 뭐 평택 일부에 가도 뭐 조금 외진 곳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잘 안 팔려요. 어차피. 요즘 경매로 뭐 10억짜리를 7억에 사서 3억 이득 봤다 이런 막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다가구 주택은 제가 나이가 들어도 기다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도 네. 시세가 안 오르니까 다가구 주택은 시세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는 오르니까 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니까 나중에 또 사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그냥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가 상각만 되고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요즘은 신도시에 이렇게 택지를 조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구들이 한정돼 있어요. 네. 한 5가구 그러면은 수익률이 뭐 안 나오는 거죠. 투룸 쓰리룸 넣는다고 해도 뭐 건축비 포함하면 한 10억 뭐 되고 이제 매매로 내놓으려면 내가 조금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차익은 봐야지 하면서 한 20억에 내놓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물건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써주신 거 보면 이제 네. 작가님 어머니께서 65세 이후에 다가오고 싶다. 그 65세 이후에 네. 다가구 주택을 한 채 사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고. 네. 네. 그 저희 어머니가 네. 옛날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돈은 못 버셨어요. 왜냐면 저희를 이제 양육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시장에서 뭐 이제 잔돈품 벌고 이러니까. 예. 근데 돈을 안 쓰셨어요. 계속. 예, 그 막 이렇게 사치를 하시는 네. 편도 아니었고. 네. 뭐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 번씩 주식을 하셔갖고 예, 돈을 조금 뭐 몇천만 원 불리면 이제 임대 아파트 하나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매매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한 3억대? 에? 다가구 주택이? 왜 이렇게 싸요? 지방이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3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했었는데. 예, 그 원래는 200만 원 후반 나왔는데 네. 요즘 이제 임대료가 좀 높아졌어요. 네. 요즘 신축을 많이 안 하는데다가 네. 신축하는 월세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또 전세 기피. 예, 전세 기피 현상도 있고. 네. 예. 그래서 한 300만 원 초반 요즘은 좀 나오신다고 해요. 네. 이제 어머님 지인분들은 이제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좀 이제 벌어놓은 거 아껴 쓰고 이렇게 노후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뭐 어머니는 이제 월 300 이상 그냥 예, 그냥 생활비 정도 나오시니까 엄청 행복해 하세요, 요즘. 아, 그럼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는 다가구 주택 투자 괜찮네요, 그래도. 많이 괜찮죠. 저는 네. 나이가 진짜 한 60, 50, 네. 60 되면은 무조건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네. 건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무조건 임대로 다 바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매물로 봤을 때 네. 내가 그냥 월 200에서 300짜리 다가구 사고 싶다. 네. 얼마 필요해요?
월 2, 300 정도 하면은 네. 그 한 5억 이상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5억 이하짜리 물건은 지방에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네.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땅값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억 이하로 다가구 사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자부담이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방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방공제. 네, 네. 예. 그리고 옛날에 지은 주택들은 보통은 10가구가 넘어요. 뭐 19가구까지 그렇죠. 되는 곳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방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공제를 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만약에 뭐 신탁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모두 다 명도를 해야 돼. 사람들을 네. 이제 억지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안 나가잖아요. 이사비라도 줘야 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출 거의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네. 다가구 매가가 매매가가 네. 한 8억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내 돈이 한 6억 7억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 그 보증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보통 임대 같은 경우에 뭐 500, 1000, 2000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1억이 보증금이 1억이 안 넘는 것도 태반이거든요. 네, 네. 예.